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몇 차례 결렬됐던 오세훈 시장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이뤄졌는데요.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이 이뤄졌으나 실제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전장현과 오 시장의 단독 공개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전장현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지하철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면담 논의에 들어갔으나 결렬됐고 이후 극적으로 면담 방식에 타결하며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서울시는 전장현과 면담을 시작으로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단독 면담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면담에 나선 오 시장은 전장현 측에 지하철 행동 중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저는 전장현이 굉장한 강자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시성을 정말 큰 생명으로 하는 대중교통 지하철을 84번을 운행 지연을 시키셨습니다. 이건 철도안전법에 분명히 엄청나게 위반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현행 시위 방식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런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 방법이 서울시의 지하철을 지연운행시키는 결과가 돼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하철 공간에서 하시는 시위만큼은 자제해 주십시오. 전장현,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당사자를 외면한 현실을 규탄하며 오 시장과의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지하철의 정시성 문제가 그래서 1분 늦으면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동권을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저희는 22년을 외쳤으면 1분 단위로 계산하면 1100 몇 분이 되더라고요. 이 시간에 지연된 무게는 좀 시장님께서는 어떤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비장애인 중심으로 갔던 이 열차, 중증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던 이 열차, 시민권의 열차에서 무정차로 갔어요. 그것 좀 탑승하게 해달라라고 우리는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정말 이 부분도 한번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건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강자라고 여기신다면 그러면 진짜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에도 이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 평등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님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요청해 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전장현은 해와역에서 열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통해 2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변화가 없을 경우 지하철 행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